이번 촛불 집회는 외신도 극찬할 정도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옥외 티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23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청와대와 1km 떨어진 내자동 로터리입니다. 차단벽을 두드리고 일부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버스 위에 올라가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제지당하는가 하면 쓰러진 경찰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를 뺏거나 헬멧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광화문 광장과 달리 내자동 로터리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새벽까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종료 시간인 밤 12시를 훌쩍 넘긴 새벽 2시 40분. 시민 여러분, 모두 인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결국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 23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 4명과 시민 27명 등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